4번 문제 풀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경제 여건 변화와 국민소득 틀린 거 골라보세요. 1번부터 봅시다. 금리 인하는 등등등 뭐뭐뭐를 증가시켜서 소비 투자 수출을 증가시켜서 수요 측면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기억하셔야지.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 이걸 이제 순수출 이렇게 하죠. 순수출. 여기 깔아주는 이제 국내 수요다. 줄이면 뭐 내수라고 하죠. 여기는 뭐 해외 수요다. 근데 지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본 거죠. 지출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세 가지 국민소득을 파악하는 것 중에서 이 지출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하여튼 지출 측면에서 바라보는 국민소득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었을 때 결국은 국민소득이 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거는 수출. 해외에서 우리가 수출한다는 건 뭐야? 외국에서 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수입 측면에서는 이제 수출 쪽이 될 것이고, 수입은 그 반대가 되겠죠. 하여튼 외우십시다. 이런 것들이 커지면은, 이런 것들이 커지면은 어떻게 돼? 국민소득이 는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어. 그럼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소비는 어떻게 돼? 늘겠죠. 왜요? 저축이 줄니까. 아까 한 거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을 안할 것이고 소비가 늘겠죠.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투자를 많이 하겠죠. 왜냐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을 테니까. 그럼 소비도 늘었고 투자도 늘었네. 그다음 수출은 금리가 떨어지면 수출도 늘어요. 좀 어렵지만은 이제 수출 기업이 어떤 수출 기업의 금융 비용이 절감이 된다. 수출 기업의 금융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수출 단가가 줄어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수출이 는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수출도 늘어. 그러면은 수요 측면, 그러니까 지출 측면이겠죠.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맞잖아요. 두 번째, 물가가 상승하면은요, 수요 측면의 국민소득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물가가 오르면은 그럼 이제 소비하고 투자를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소비가 줄겠죠. 소비 줄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 수출도 볼까? 수출. 소비가 줄죠. 비싸니까 안 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좀두 가지 측면이 다 있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수출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출도 줄어요. 가격 경쟁이 줄어드니까, 가격 경쟁. 비싸기 때문에,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가 $1,000로 수출할 거를 뭐 1,200달러 수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잘안 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격 경쟁이 떨어지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비싸니까 안 사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 매출 측면과 수익 측면하고 비용 측면, 원가 측면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갈리는 거지.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가 팔면은 뭐예요? 투자가 늘겠죠. 늘어요. 그래서 매출 측면에서는 늘 것이고요. 원가 측면에서는 이게 안 좋죠. 그렇죠? 물가가 세지면은 안 만들겠지. 안 만들겠지. 그래서 투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비쌌어. 비싸졌어. 그럼 팔면은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막 팔고 싶어. 근데 문제는 원가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해. 그럼 투자가 더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반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뭐 불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니까 이건 빼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오르면 이거 줄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거 맞네. 줄어드는 거 맞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거 맞다. 그렇죠? 환율이 상승하면은 장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거는요. 지워졌나? 아, 다 지웠네. 환율이 오르면은 단기적인 측면하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단기는 아까 한 거예요. 수출이 늘고
수입해 준다고. 국제 수지가 뭐 개선된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아무튼 뭐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나올 용어고. 아,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수입 가격이, 그러니까 결국 수입이 환율 오르면 줄어들어요. 왜냐면 수입 가격이 비싸지니까. 비싸져서. 아까 했잖아요. 뭐 루이비통 가방 사는데 환율이 오르면은 수입이 줄 거라고. 그래서 수입가,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른다. 아무튼 이제 이거는 됐고, 아까 수입을 했던 거니까 됐고, 수입이 비싸져가지고 결국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른다 이런 얘기죠. 뭐 그 얘기야 뭐 그 얘기죠, 뭐 그렇죠. 그래서 비싸진다. 수입가게 물건값이 비싸져서 물가가 오르고요. 그 물가가 오르면 국민 소득이 줄어든다고 했었잖아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국민 소득은 줄어든다. 뭐 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민 소득은 올라가는 것이죠. 아까 순수출 결국 이러면은 국민 소득이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커지면은. 그러니까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기 때문에 국민 소득은 느는 측면이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물가 겨울 세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 물가 세지면 아까 국민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아까 살펴봤던 거잖아요. 여기서 살펴본 거잖아. 물가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 소득은 줄어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다는 거죠. 뭐 특별한 언급 없으면 다 단기적인 걸로 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여기는 장단기적으로 했을 때 틀린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3번이 틀린 겁니다. 어렵죠? 4번, 자산가격 상승은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이걸 이제 피구 효과라고 한다. 그렇죠? 아까 자산가격 상승하면 소비가 늘기 때문에 국민 소득이 아까 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니, 소비 늘면은 늘는 거 맞잖아요. 다섯 번째, 환율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이미 제가 설명드렸잖아. 환율이 상승하면은 얘가 늘고 줄기 때문에 국민소득 증가하는 거라고. 됐죠? 어렵죠?